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서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상관없어요. 부부가 교수 25년 하면 재산 30억 원은 양반이에요. 남편이 서초동 오피스텔을 선물로 사줬어요. 입 좀 닥치라고 줘! 韓国が日本の植民地になったのは神の意志だったなどと発言していたと伝えられ、하나님은왜이나라를일본한테이렇게강하게식민지로만들었습니까?라고우리가항의할수있겠죠.속으로하나님의뜻입니다.남북분단을만들게해주셨어요.그것도지금와서보면저는하나님의뜻이라고봐요.일본으로부터기술을받아와가지고우리가경제개발할수있었던거예요.일본지금우리보다일본은점점사그러지잖아요.그러면질곡의이지정학이아주축복의지정학으로하나님께서만들어주셨어요. 혼자부모등이직계가족이금액으로했다며요?예,뭐차비같은걸주면그런걸모르는거같아요.차비를저2,000만 원씩가까이이렇게줘요?두살짜리한테?그게한161가지에돈아니대한민국국민누구한테나물어봐요.만두살짜리한테2,000만 원을저차비도주고이런거이두살짜리가차비할일이뭐있습니까?아니이제죄송합니다만웃지마세요.네.뉴욕대학교박사학위원본은지금가지고계십니까?분실했습니까?가지고있습니다.근데왜사본을안냈습니까?제가꼭찾아가지고안의원님식사한번모시겠습니다.저런사람이장관되면참나라꼭잘누가가겠다.많이안떨려요.떨리는거는별로없고요.죄송합니다.떨려야되는데제가워낙그저기발표라든가이런것들을많이했기때문에이항만권역이몇개권역으로되어있는지혹시아십니까? 저권역은 GDP 성장이요?네.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협상하는키로가몇키로나되냐?제가그것까지는지금잘모르겠습니다. 어떤영향이있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그방말씀하신그전혀모르는건아니고요.큰일났네.그고민을하세요.네.괜히겁이나네.전부모르면어떤걸몰라뭐어떻게몰라고얘기해보셨어요?